자체가 워낙 많아서 경매를 해야겠다 싶은데 19에 18965. 자, 요건 낙찰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치아가 안 될 겁니다. 19에 18965. 18965. 자, 봅니다. 자, 요 보면은 산미가 아파트가 1억 4600인데 해놨더죠. 1억 4600인데 이 보니까 전용이 12평이다. 그죠? 12평에 1억 4600인데 요 5층 아파트입니다. 5층 아파트. 자, 요 5층 아파트가 이리 쭉 이 대단지가 나왔어요. 대단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청도 3층이고 좋네요. 자, 요 보니까 이제 뭐 일단 뭐 본다 했죠? 5층이면 토지용 계획을 올려서 요거를 찾는 게 요거 나왔죠? 나오면 좋은 거예요. 나오면은 5층 아파트 중에서 안 나온 거는 안 나온 거는 저 정비구역 들어가는 것도 시간 많이 걸려요. 일단 정비구역 같은 것도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9.93인데 시세가 얼마느냐 봅니다. 시세가, 자, 시세 눌렸어요. 눌려가지고 봅니다. 이게 3익 아파트 무, 아까는 무가죠. 바로 옆에 있는 3익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니까 39.93을 누르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대각 2억 2천 나오네. 2억 2천, 그죠? 한 2억 2천 정도 지금 팔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2억 2천인데 1억 4,600이니까 싸죠? 그러면은 조회 동향을 보니까 지금은 얼마 안 보고 있네. 3명, 그죠? 이런 게 작아요.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고, 1억 4,600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부채를 보세요. 부채가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 얼마예요? 이거 13억 5,500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막 큰 문제는 없다. 본게는 임차인은 아직까지 자, 요게 9월 22일이면요 마이너스 7일이 돼야 7일 전, 그러니까 9월 15일 돼야 매각문구이 나옵니다. 그죠?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요 지금 자료가 별로 없어요. 현황조사서도 안 붙었고 매각문구이서도 없고, 아시겠어요? 없고 14일 이전에 일단 요거는 버텍 뜨는데 경매는 14일 전에 뜨거든요. 뜨는데 상시한 자료는 마이너스 7일 돼야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까 2억 2천 했죠? 2억 2천. 그럼 먼저 몇 명 들어올까, 대가? 점을 쳐보세요. 2억 2천인데 1억 4,600이라. 다 사고 싶죠? 내용만 알면은. 그러면 이제 갑니다. 그럼 요거는 민분 작업도 안 돼요. 왜냐하면 빚이 워낙 비싼, 만약 13억 5,500되니까 요거는 작업 탈 수가 없어요. 그냥 요거는 들어가야 돼. 응찰 받아야 돼요. 경매에서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여러 사람 들어오겠죠?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층이니까 시세를 잘 판단해가지고 들어오면 딱, 아시겠죠? 내 생각에는 1억 8천 넘게는 써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 느낌이 그래요. 느낌에.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매로서 움직여야 된다. 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경매를 치아를 하고 싶다. 여러분,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 아까 빚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낙찰되기 전이라 그러면은 간단해요. 요것처럼, 무궁화처럼. 무궁화 1억 6천이다. 그러면 치아는 낙찰을 안 됐죠? 안 되는 거는 간단해요. 낙찰자를 안 됐으니까 그냥 치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낙찰이 되어버렸는데 소유자가 치아를 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치아하느냐 봅니다. 이제 경매에서는 임의 경매 치아가 있고 강제 경매 치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5에 283 봅니다. 낙찰을 받고 나니까, 자, 봅니다. 화양의 달 앞에 있는 요겁니다. 지금 현재 L가 커피예요. 커피점인데 이게 물건이 좋아요. 왜 좋느냐? 뷰가 엄청 좋아요. 뷰가. 이게 가보면은 여기에서 자 전망이 좋다 나쁘다 죽이죠. 요 화양의 달에도 요 보면 요 밤이 되면은 여기 조명을 해가지고요 이쪽에 세 달이 조명하고 날립니다. 이 정도 저기 우리 그 수영의 다리가도 막 난리나죠. 조명하고 똑같아요. 자, 뷰가 좋습니다. 그냥 요거를 요 주차장도 좋고 막 그래요. 이게 독점입니다. 독점. 자, 그래서 요거를 낙찰을 받아 잔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낙찰에 나왔어요. 대사금하고 낙찰이 됐으니까 낙찰자 네가 좀 붙여줄 테니까 내한테 팔아라 이된 겁니다. 그래서 물줄을 데리고 왔어요. 물줄을 데려갖고 팔아. 자, 근데 그거는 좀 경매를 몰라서 그래요. 자, 이거 봅니다. 경매는 이거 안 되겠네요. 자, 다시 봅니다. 경매는 보면요 누가 했나 그러면은
쭉 봅니다. 경매를 보니까 경매를 놓아놨다. 자, 여기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 넣었어요. 경매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넣었기 때문에 경매 원인이 얘입니다. 얘. 그럼 요것만 말소를 시기버리면은 시기고 법원에 계장한테 자, 이 경매 근저당 원인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 설정이 말소가 되었으니까 경매를 취소해 주이소. 낙찰자 무시하고 그러면 됩니다. 단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낙찰자 잔금 넣으면 안 돼요. 잔금을 넣으면은 소유권 이전 효과가 있으니까 잔금 넣기 전에 빨랑빨랑 서둘러야 돼요. 빨랑빨랑 낙찰자가 있으면. 자, 그러면은 보통은 낙찰 받고 14일 하는 것이 안전빵입니다. 14일 이내에. 왜냐 그러면은 자, 임야를 잡았는데 금이 건강이 발견됐어. 며칠 뒤에 가보니까 건강이 밑에 발견됐어. 그럼 낙찰자에서 빨리 오고 싶죠? 경매에서 며칠만 낼 수 있을까? 빨리 오고 싶을 때. 낙찰 받고 15일째입니다. 7일, 7일, 장고까지 없으면은 15일째 잔금 넣어 연락 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오시면 15일이니까 경매를 또 취하려고 하면은 15일 돼서 낙찰 좋으면 잔금 넣기면 끝나삐니까 14일 이전에 빨랑빨랑 해서 근저당을 말소를 시키고 말소된 등기부 등본을 첨부를 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그렇네. 신용보증기금에 근저당이 없어져버렸네. 원인이 그건데 없어졌으니까 그럼 취소를 시키자. 됩니다. 그때는 낙찰자 동의서 필요 없어요. 낙찰한테 2, 3억 주고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소유자 쪽에서 이리 낙찰자한테 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낙찰일 때는. 그때는 원인을 봐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임의경매 때는요. 임의경매 때는 이게 근저당된 이게 임의경매를 넣은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에 요것만 말소를 하면 됩니다. 말소를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그 가서 신용보증기금에 와서 좀 말소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건데 낙찰한테 와서 해도록 그게 낙찰자 뭐합니까? 알았다. 5억 주라. 5억 주면 해제해 줄게. 이러고 뭐 겁이 많이 들죠. 오히려 신용보증기금 가면 1억 한 5천만 원 주면 떡을 치는데 낙찰한테 5억씩 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알겠죠? 물론 부채가 신용보증금에 뭐 20억 된다 그건 할 수 없지만은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움직인다. 낙찰자는 무시하고 그죠? 무시하고 가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임의경매고 그럼 원장님 요거는 임의경매인데 취하라고 싶은데 강제경매가 낙찰됐을 때도 그럼 어쩝니까? 취하라고 싶다. 자, 이런 경우죠. 지금 또 누가 임야를 1억 주고 샀는데 한 3천에 낙찰돼 비싸. 감리입니다. 가보니까 본세 나거든. 난리 났어요. 난 전화 왔어요. 낙찰되는데 경매를 어떻게 취합니까? 뭐 방법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3천에 그 해당되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자, 요것도 봅니다. 요것도 뭐 강제 경매가 낙찰돼 비는데 소유자가 이걸 이 잔금 넣기 뭐 지는 굉장히 고통받는데 왜냐 그러면 옛날 산 게 거의 1억 주고 샀는데 1600에 팔리다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자, 이런 거 한번 봅니다. 18에 1323. 경매 낙찰되기 전에는 경매 넣은 사람이 언제든지 취하면 됩니다. 취하면 되는데 이 낙찰자가 딱 있으면은 좀 심각해져요. 자, 봅니다. 포항 남구 대송면이라 그런 조그마한 이 산입니다. 여기 보면은 임야가 35평의 지부이다 하고 낙찰되겠죠. 법인에서 이게 뭐 샀네, 그죠? 한일 법인이었고 여기서 법인에 샀습니다. 자, 샀는데 문제는 이 땅이 일반 상업지이 돼가지고 이게 좋은 땅이래요. 이게 임야는 지목은 임야인데 상업지역에 온천이 오고 짜고 이렇게 이 좋은 거래 이게. 이게 뭐가 발전될 그런 건데 나 비싼 건데 여기 있네, 그죠? 옛날에 정여사가 4,700을 주고 샀는데. 샀는데 우리 카드에 카드를 많이 쓰셔가지고 1,100만 때문에 이 경매를 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카드를. 자, 그런데 4,700을 이게 사가지고 2013년 사가지고 한 6년 7년 지나고 1,600 팔리비니까 좀 아깝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원래가 한 7, 8천 넘게 가는 땅인데 이게 아까우니까 어쩌면 되느냐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여사가 오산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이랬어요. 자, 정여사가 본께네 우리 카드를 많이 썼네. 카드에서 여기 본께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 명령이 돼가지고 요 갖고 이제 경매 닦아졌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카드를 일단 100% 변제해야 돼, 요 놈을. 요거 변제하고 경매 비용 200만원 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자 좀 붙어 있는 거 한 100만원. 그러면은 요 경매 비용 200하고 요 1100, 요 100만원 하면은 한 1400 되겠네. 1400하고 법무사 비용 100만원하고 아마 1500 준비됩니까, 안 깨네? 준비한대. 준비한대. 낙찰 대보고 나면 이제 아깝거든. 준비해 오겠대. 준비해. 그럼 빨리 해라. 어찌 하느냐. 그러면 빨리 오늘 낙찰이 됐으니까 7일 플러스 7일. 그죠? 7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낙찰이 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또 7일 뒤에 장고가 없으면은 15일째 돈 내라. 이 말이죠. 15일부터 35일까지 잔금을 치르세요. 이래 됩니다. 법원에서 연락 오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15일 이내 빨랑빨랑 작업을 했는데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카드에 빨리 내일 갚아야 된다. 요거, 천 한 3,400만 갖고, 빨리 대입 인재 증서를 가지고, 요 법원에다가 연락한다.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쫓아 법무서 올라가서, 다 갚았습니다.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봅니다. 요 교재를 봅니다. 강제금의 낙찰로 치하를 원한다. 그러면 시간 다툼인데, 신용카드 과다 사용 후 강제금을 당한 소유자가, 낙찰하고 난 뒤에 경매 치하를 원하면 절차는 낙찰자의 동의서를 받으면 간단한데 동의서를 받으라기에는 5천만 돌아더라.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못 받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정지해야 되는데, 자, 그럴 때는 채무를 100% 변제를 하고, 아까 우리 카드 그죠? 변제를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에 14일, 15일 전에 급하게 수리된다. 낙찰 후 14일 뒤 매화 결정이 되면은 15일부터 낙찰 잔금을 할 수 있으면 빨랑빨랑 15일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강제 경매를 신청할 당시에 집행 권한을 발급한 법원. 아까 보니까 우리 카드사의 지급인력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 1번 봅니다. 청구이의서를 제기하고, 이거는 이제 갚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청구이의서를 제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정지를 해달라 하는 신청을 요 두 개를 합니다. 이제 다 갚았으니까 지금 요것 때문에 경매가 생기네.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한다 하면 요 판결문이죠. 이게 시간 걸립니다. 이게 2번이 한 일주일 걸려요. 이게 요거를 이제 2번을 중앙법원에서 판결이 법무사한테 와야 됩니다. 그게 한 일주일 걸려 버려요. 자,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도착이 되면은, 법무사무실 도착이 되면은 경매를 진행한 포항지원, 여기 이제 포항물건이니까 포항지원에 강제집행 정지 이걸 첨부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포항지원에서는 이제 경매를 수도시킵니다. 수도 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청구의소, 강제집행 정지 신청, 그 다음에 포항지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매를 수도시키면 이제 경매가 정지가 되고, 이제 뒤에 다 갚았기 때문에 이 판결을 이기겠죠. 당연히 돈 100% 갚았으니까. 그럼 그거를 갖다 내면 이제 한 몇 달 뒤에 경매는 끝나는 이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청구에 관한 이의서, 그죠? 집행의 필수 정지사항 해놨다, 그죠? 요거를 49조, 44조가 조금 관련이 됩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해서 이의를 하려면은 1심 판결에 청구에 관한 이의서를 제기한다. 그래서 아까 요 청구이의서를 제기하는 겁니다. 돈 다 갚았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차는 조금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법무사가 다 이제 청구이의서로 다 판결을 정지시킬 거 없으니까, 정지됐으니까 법원에다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게임은. 근데 이제 일은 쉽진 않죠. 시간이 이제 빠른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경매가 2018년 1323 사건분 해가지고 여기 이제 기각해가지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끝났다. 개시는 2월 27일인데 여기 이제 2019년 8월 20일에 기각됐네요. 시간 많이 걸렸다, 그죠? 기각되고. 자, 좌우지한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경매를 치하를 하려고 하면은 임의경매 치하는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다. 경매 들어갈 때 강제경매는 뭡니까? 판결문을 경매하죠. 그럼 그 판결문에 있는 금액을 다 갚았다 그는 그런 서류가 필요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공매로 잖아요. 공매.